포토스 구독자 여러분, 조준민 대리입니다. 오늘도 블랙바디의 중형 세단을 제가 한 대 가지고 나왔는데요. 앞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차급으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차량 금액도 굉장히 따끈따끈한데요. 차량의 세부 등급을 먼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타 뉴라이즈의 2.0 스마트 스페셜 등급에 위치했고요. 차량 연식은 2019년식, 굉장히 양호하죠. 2019년식에 키로수도 47,000km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신차 보증도 남아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쉽게도 개인분께서 게일랜트의 이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후드와 프론트 휀더의 단순 교환만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성능 올 양호에 미세윤들도 단 한 방울 없는 그런 깔끔한 컨디션의 차량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차량의 금액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1,790만원에 굉장히 금액도 저렴하죠. 동급 대비 연식 키로수 모두 대비해서 최저가임을 제가 딱 말씀을 드리겠고요. 1,790만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외관 상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앞쪽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이트와 안개등 굉장히 까진 부분, 스크래치 부분 전혀 없이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릴 쪽과 범퍼 쪽에도 둘팀이라든지 스크래치는 전혀 없는 모습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쪽 타이어 확인해보시면 80% 이상 굉장히 새 컨디션 유지해주고 있고요. 휠 컨디션 보여주시면 스크래치 늘어났습니다. 이쪽들은 아쉽게 오염 물질들만 조금씩 남아있는 모습 보여주실 수 있고요. 사이드 미러에 사이드 리피터 잘 달려있고요. 외관 상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도어 쪽에는 굉장히 양호하죠. 이쪽이 아쉬운 오염물질이 묻어 있었네요. 스크래치인 줄 알았는데 오염물질 묻어 있었고, 이 뒤쪽 부분에 약간의 문콕만 들어가 있는 굉장히 깔끔한 상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뒤쪽 타이어 앞쪽보다 많이 남아 있어요. 90% 이상 많이 남아 있고요. 뒤쪽의 힐컨디션은 아쉽게 생활 스크래치 정도는 조금 조금씩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뒤태 보여주시면은 소나타 2.0 이라고 엠블럼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후방 감지기 카메라 당연히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트렁크도 한번 열어서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쪽에 트렁크 실내 공간 보여주시면 굉장히 넓죠. 넓고 깔끔하게 수납 공간까지도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었고요. 운전석 쪽 인단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렌트를 하셨던 차라 그런지 딱히 어디를 흠 잡을 만한 곳은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 약간 생활 스크래치들? 정말 자세히 봐야지만 보이는 그런 생활 스크래치들로만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데, 차량의 내부 들어가서 차량의 상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이렇게 2열이 탑승을 했고요. 실내등도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죽 상태 보여주시면은 사용감 정말 없죠. 깨끗하고 양호합니다. 엄청 양호해요. 진짜 혼자 한 분이서 그냥 나 혼자 차 탈 거야 하고 타신 정도로 완벽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 안에 있는데 아직도 세차 냄새가 날 정도로 그만큼 병적인 관리를 하셨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앞쪽에는 에어컨 송풍구와 그 아래쪽에는 12V C거제까지 그리고 코일 매트로까지도 변경해 놓은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운전석 쪽 빨리 가셔서 차량 상태 마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운전석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 스마트 키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버튼 시동, 스마트 버튼 한 번만 딱 눌러주시면 시동 무리 없이 일발로 잘 걸리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RPM 부조나 떨림 당연히 없죠. 실키로수 47,287km가량 탄 차량입니다. 스티어링 상태도 한번 보여주시면 가죽 상태 굉장히 양호합니다. 진짜 사용감도 너무 좋고요. 당연히 찢어진 부분 하나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좌측으로는 볼륨 컨트롤과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그 뒤쪽으로는 오토 라이트와 와이퍼까지도 잘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만 오토 윈도우 들어가 있고요. 작동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까지도 깔끔하게 잘 작동되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위쪽부터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내도 굉장히 잘 들어오죠. 아래쪽에는 선글라스 수납 공간, 그리고 하이패스 룸미러와 전후방 2채널 블랙박스까지도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대시보드 컨디션 한번 보여주시면은 부착물의 흔적이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깔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센터페시아 쪽에 내비게이션 메릿도 터치감 굉장히 양호해요. 밀리거나 살짝 느리다거나 그런 거 하나 없이 깔끔하게
터치감도 보여주고 있네요. 오디오도 바로 들어볼게요. 네, 서프라이즈. 시큰둥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딸도 좋아하더라고요. 네, 내비게이션에서도 동기화도 잘 되고 트립에서 마저도 잘 나오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었고요. 풀 오토 에어컨 공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토 버튼 눌러 있는데 껐다가 다시 오토 버튼 눌러주시면 네, 온도에 맞게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과 바람 세기도 조절을 해봤을 때 네, 바람 나오는 것도 전혀 지장 없이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밑에들도 이제 버튼들, 앞열 열선 시트 3단, 2단, 1단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고요. 통풍 싱크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까지도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실 수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12V 시거잭 두 개 들어가 있죠. USB 충전 단자와 작은 수납 공간, 그리고 기어 콘솔 쪽 바로 밑에 보시면요. 드라이브 모드 변경할 수 있고요. 2구 컵홀더까지도 들어가 있는 모습까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수납 공간 열어보시면은 현대는 수납 공간 정말 넓어요. 차들을 편리하기 위해 만든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후방 카메라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후진 기어 넣게 되면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오는 모습과 파킹 어시스트까지 작동 잘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미션 바로 변속해 볼게요. 아직 예열 전인데 당연히 미션에 충돌 없고요. 꿀렁임 없고요. 흔들림 없습니다. 진짜 신차의 컨디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나가셔서 엔진 소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엔진 문 열어봤고요. 엔진 소리 바로 들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소나타의 엔진 소리도 들어보셨는데요. 깔끔하고 조용합니다. 그 이상 말할 부분 전혀 없고요. 차량의 세부 등급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나타 뉴라이즈 2.0 스마트 스페셜 등급에 위치해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의 연식은 2019년식에 키로수 47,000km가량 탄 굉장히 양호한 주행거리 자랑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쉽게도 앞쪽 후드와 프론트 휀다만 단순 교환 들어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차량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그 증거로 성능 올 양호, 미세한 오유 단 한 방울 없는 깔끔한 차량 가지고 나왔고요. 아쉽게도 안에서 보셨다시피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전에 필요한 부분들은 다 있다. 그냥 내가 타고 다니기에 편하다라고 말씀을 딱 드릴 수가 있겠고요. 차량의 금액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1,790만원 말씀드렸죠. 1,790만원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에 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혹은 다른 차량 궁금하신 분들 계시더라도 상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편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승모터스의 조준민 대리였습니다. 필승!